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 네, 시작하겠습니다. 마지막 시간이에요. 네, 버팔로의 뭐 지금 이제 마지막 남은 이 친구가 과연 숨은 또 그렇습니다. 그것이 제발 실망시키지 말기를. 왜냐면 제가 와가지고 카레라랑 TDX는 먼저 사운드를 들어봤고 영상도 많아요. 네,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거는 어느 정도 사운드에 대한 인지가 있었는데 M1은 퍼즈라는 것 빼고는 정보가 별로 없이 온 상태거든요. 제발 마지막인데 제발 사운드가 좋기를 바랍니다. 현재는 단종된 상징적인 램세드 회로를 기반으로 제작이 되었고요. 노스 BC239C 트랜지스터와 모디파이된 액티브 이퀄라이저를 특징으로 가지고 있는 페달입니다. 결과적으로 로우 프리퀀시를 차단하거나 증폭시켜 M1이 어떤 믹스에서도 완벽하고 따뜻한 사운드를 연출할 수 있도록 제어 가능한 하이엔드를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M1의 모든 설정에서 탁월한 음색의 빈티지 머프의 공격적이고 역동적인 사운드를 들으실 수 있고요. 익숙한 레벨 및 서스테인 컨트롤 외에도 M1에는 액티브 고음 및 저음 이퀄라이저 컨트롤이 있어서 미세한 조절이 가능하고 클래식 머프와 파워 부스터 스태킹을 염두에 두고 설계된 페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전 시간의 머프가 약간 잉글리시 머프에 가까웠다면 이 친구는 거기다가 이제 댐핑감이라든지 파워를 좀 더 준 그런 느낌의 퍼즈가 아닐까. 진정한 실리콘 사운드가 확 쏟아져 나오는 그런 느낌의 퍼즈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네. 컨트롤 부부터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9V DC 정전화 어댑터로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한 개의 붓과 한 개의 아웃풋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서스테인 드라이브 양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베이스 이펙터의 저음 역대를 조절합니다. 트래블 이펙터의 중음 역대를 조절합니다. 레벨 전체 볼륨을 조절을 합니다. 역시나 굉장히 네. 쉬운 컨트롤을 가지고 있고요. 이전 시간에 저희가 다뤄봤던 패트리어트 마크 2랑 조금 차이가 있다면 사이즈는 다 같고 노브가 다른 게 있다면 이 친구는 로우 미들과 톤이 달려 있다면 여기는 트래블 베이스 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원래 일반적인 머프들은 대부분 노브가 세 개예요. 서스틴이랑 톤이랑 볼륨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더 편하게 조절을 할 수 있도록 제작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클린 사운드 먼저 사운드를 네. 들어보시죠. 일단 뭐 제 느낌에는 이 버팔로에서 말하는 일관적인 게 있어요. 제어할 수 그렇죠. 제어할 수 있는이라는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못하면 그게 무슨 사운드야? 버팔로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약간 저희 형이랑 저랑 다 고장이 났네요. 이게 아까 사운드에 매료돼서 그렇죠. 맛이 간 것 같아요. 그거를 중점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그런 사운드가 그런 게 아니에요. 그 페달에 중요한 소리를 제어할 수 있느냐 없느냐. 네, 일단 말이 길었네요. 클린톤부터 들어볼게요. 죄송합니다. 고장이 났네요. 또 제가. 예스. 제가 일부러 피킹 하모닉스 하는 거 아니에요. 그쵸? 얘가 지금 소리가 꼬이는 거예요. 지금 말리는 거예요. 피킹을 그냥 적당히 하면요. 이렇게 나는데 제가 꼭꼭 눌러치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오, 되게 신기하죠.
요게 피킹하면 싼 거고요. 와우랑 한번 물려보고 싶다. 와우, 와우를 좀 가져올까요? 와우랑 물리면 정말 멋있을 것 같아요. 아, 저번에 다뤄봤던 패트리어트랑은 성향이 좀 다른 느낌의 퍼즈고요. 좀 더 제 생각에는 스탠다드한 느낌의 퍼즈 사운드가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연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일반적으로 퍼즈라는 것 자체가 아까 은총 씨도 얘기를 하시고 저희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톤을 잘 잡아도 밴드랑 묶기가 좀 어렵죠. 어려운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이펙터. 근데 잘 다루면 정말 매력적인 이펙터잖아요. 이 버팔로 FX 같은 경우는 정말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딱 생각하는 이 퍼즐을 이렇게 쓰면서 딱 이 소리가 났으면 좋겠는데 하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그것만 쏙쏙쏙 뽑아서 네. 잘 만들어낸 페달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개인 양을 한번 많이 네. 줘볼게요. 네. 막 땡겨보죠 그냥. 얘는 희한하게 소리가 막 말리는 느낌이 나네요. 어떤 느낌이냐면요. 뭐 예전에 이제 그레이트풀 데드라든지 아니면은 뭐 피트 탄젠트 아니면은 뭐 지미 핸드릭스까지 그들의 명 앨범을 리마스터한 사운드를 듣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질감은 그대로 갖고 있는데 이 해상도라든지 이 전달되는 느낌 자체가 굉장히 현대적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아, 정말 좀 신기하네요. 그 베이스랑 트랩을 한번 올려볼까요? 네. 이 상황에서 한번 올리면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해가지고. 근데 사실 지금 치면서 그 생각은 들긴 했어요. 아 근데 이거는 좀 퍼즈라고 하긴 좀 이건 진짜 좀 그렇다라고 하실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왜냐하면 제가 생각해도 그 퍼즈의 억 소리가 안 나요 지금. 억 소리가 안 나는데 지금 어떤 컨트롤으로 우리가 더 퍼즈다움을 찾을 수 있을까 생각은 하지만 지금 일단은 지금 그런 소리까지 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네. 어쨌든 소리가 좋은 건 사실입니다. 서스틴을 줄인 상태로 한번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이게 참 이런 류의 페달들이 싱글 픽업 리어에 갔을 때 소리가 특히 좋게 나기가 참 힘든데 그죠? 나 이 느낌 너무 좋아.
에스폴에 물려서 또 사운드도 들어보고 공간계랑도 네. 물려보도록 할게요. 깁슨 프론트 픽업에다가 쓰라고 만들었나 보다. 저희가 공간기를 한번 같이 네. 사용을 해볼게요. 지금 방금도 치면서 제가 이걸 건져놓으셔서 지금 동크라이 뭐 그 약간 생각나는데 어렸을 때 치고 지금 안 쳐가지고 기억이 안 나는데 왜 쳤냐면 제가 최근에 레스폴 네. 사운드를 되게 많이 듣고 있다 했잖아요. 다시 꺼내 듣고 있는 그 레스폴을 그냥 마샬 되게 그 옛날 마샬에 물렸을 때 나는 소리들이 있거든. 네네. 그리고 레스폴에서만 나는 그 지글지글 그 소리가 있어요. 그 이 근데 그게 너무 잘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버팔로를 지금 계속 리뷰해보면서 느끼지만 싱글에는 뭐 당연히 잘 어울리는데 험버커의 소리를 보완하고 훨씬 더 깁슨을 깁슨답게 그러니까 험버커 픽업 사운드를 더 험버커답게 내주는 거를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아까 방금 치면서 제가 느끼면서도 그래 되게 슬래시 소리가 이런 느낌이었어. 이런 톤이야. 맞아. 레스폴이 뒤에 소리가 이렇게 나야지 훨씬 더 레스폴답지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요즘 나오는 드라이브 물리면은 레스폴이 좀 레스폴답지 안 나고 그렇죠. 너무 깔끔하게 나요. 퍼석퍼석한 느낌도 좀 있고. 근데 이게 그렇죠. 끈적끈적. 예, 와요. 그러니까 뭐 험버커 픽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서스테인이 엄청 길 것 같지만은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면 있잖아요. 그 슬래시도 게인 엄청 많이 걸린 것 같지만은. 그렇게 생각보다 서스테인이 길지 않거든요. 그 특유의 그 마샬 사운드 때문에. 조버나 마사도 마찬가지고 게리모어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이제 게리모어 형님 같은 경우는 워낙 파워풀하시니까 피드백도 뭐 엄청 잘 나시고 그러잖아요. 근데 뭐 많이 걸긴 하세요. 그분은 어쨌든 이렇게 해놓고 쓰시니까. 근데 그 옛날에 어쨌든 그 페달도 개발 안 됐을 때 마샬 앰프 올라가가지고 그냥 들어가자마자 다 꺾어가지고 그게 레스폴의 진짜 소리가 아닌가 싶거든요. 그 느낌이 나네요. 이제 은총 씨 먼저 M1 퍼즈에 대한 한 줄 평. 아 네. 저는 한 줄 평 이렇게 드릴게요. 이름을 잘못 지었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퍼즈 느낌보다는 좀 약간 오히려 그 옛날 마샬 앰프적인 느낌이 좀 더 강하게 있을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은 이 버팔로 FX의 모든 이펙터들이
어떤 하나의 이펙터, 어떤 하나의 앰프에만 국한돼서 이렇게 리슈된 모델들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마샬 아니면은 퍼즈 아니면 뭔가 이 튜브 드라이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어우러져서 연출되는 또 다른 사운드죠. 네, 어쨌든 저가 느끼기에는 물론 당연히 퍼지한 게 분명히 존재하지만 좀 약간 옛날 그 JTM 45 같은 느낌이 좀 나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듣기에는 그런 것 같네요. 저는 이렇게 한줄평 드릴게요. 4K 퍼즈. HD를 넘어선 해상도 4K 선명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전의 명반을 최신 장비를 이용해 리마스터링 한것 같은 사운드다라고 표현을 했던 거 어떻게 보면은 은총 씨의 한줄 평이랑 저의 한줄 평이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겠죠. 이 퍼즈라는 게 이제 막연하게 저희가 지저분하고 다루기 어렵고 거칠고 이런 느낌을 많이 연상을 하고 실제로 많은 연주자들이 퍼즐을 그렇게 써왔기 때문에 하지만 이 뭔가 이 퍼즐의 질감을 그대로 가지고 가면서도 정제된 듯한 느낌도 있고요. 어떻게든 얘는 내가 다룰 수 있을 양질의 사운드 같아라는 느낌을 강하게 줘서 4K 퍼즈라는 한줄 평을 줘봤습니다. 저희 점수 한번 네. 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9.5, 10점! 네. 네, 역시나 높은 점수를 받아갑니다. 저는 어쩔 수 없었어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버팔로 FX 드라이브 맛집.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아, 원래 맛집에는 메뉴가 많잖아요. 이렇게, 맞아요. 그렇죠. 드라이브로 이제 뭐, 예를 들면 순두부인데, 해물 순두부, 쇠고기 순두부, 이런 식으로 딱 한우물을 제대로 팠네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이번 버팔로 편 형님은 그냥 딱 동일하게 다 텐텐텐텐을 줬네요. 10점이요. 그러니까 네. 저는 사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보팔로를 다루면서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되게 이게 표현이 맞나 모르겠는데 되게 건장하고 근데 이제 외형이 되게 엘리트한 공부 되게 잘할 것 같고 다 이렇게 반듯한 형인데 형이랑 목욕을 딱 하러 가서 옷장을 딱 갔는데 온몸에 문신이야. 약간 완전 반전인 거야. 그러니까 바깥에서는 딱 이렇게 해가지고 얼굴도 선하고 근데 건장해요. 건장한 딱 형이 아 안녕하십니까 막왜 그런 딱왜 보기 좋은 동네 형 있잖아요. 막 이렇게 막어 되게 훈남이다. 막막 몸도 좋네. 막 어우 쟤는 이렇게 어떻게 저렇게 생활도 바르고 응? 딱 그거 하냐. 근데 깠는데 다 문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뭔가 봤을 때 보여지는 느낌과 처음 이제 TDX 리뷰부터 이제 지금 이제 M1까지 오면서 느낀 게 굉장히 엘리트하면서 하지만 그 상남자의 정신을 다 가지고 일맥상통하게 딱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뭘 복잡하게 이러고 있냐 그냥 대충 돌려 그냥 다 나.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나 그냥 써봐. 버팔로잖아요, 버팔로. 정말 이 우르르르르 이렇게 몰려오는 듯한 느낌이 강하게 들었고 처음에는 그렇게 꼴보기 싫었던 디자인도 쓱 사운드를 이렇게 듣고 보니까 그래, 검은색으로 가는 게 맞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2019년, 실제로 2019년에 만난 기어들이 막강하네요. 네. 막강하고 앞으로 또 어떤 이펙터들이 나올지, 저희가 이번 5편 동안 정신을 못 차렸지 않습니까? 진짜 정신 못 차렸어요. 정신을 차리려고 했는데 칠 때마다 소리가 좋으니까 근데 정신을 못 이럴 차리. 때는 뭐한번 정도는 정신 놓고 네.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다음 시간에도 다른 이펙터를 소개시켜 드릴 걸 약속드리며 이 시간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이펙터 타임! 타임!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됩니다.